화룡대대의 촉촉한 봄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차가워. 우리 차가워. 이제 둘다 해. 그러니까. 여자 옷 입은 거 있어. 충성 군대용어 사전 군용우인. 비나 노들 철벽방어해 쾌적한 전투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군인들의 필수품. 평상시는 녹색의 일반 우위를, 훈련시는 위장이 가능한 디지털 무늬의 판초 우위나 공병 우위를 이용. 365일 지루한 군복 패션에 멋을 불어넣기도 한다. 멋있어. 근데 좀 큰 거 아닙니까? 주인발이 원래 좀 크겠지. 우위는 군용 우위가 최고라고 우리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조금만. 아, 내 수저였지. 게슈타포 같지 않습니까? 이사, 이사 보세요. 죄송합니다. 민통이 거 색깔도 이렇게. 민통이 형 거 중독사 코발트 블루 같았고. 되게 좋다. 어, 색깔이 아주 멋있다. 나 그거 봤구나. 무조건 장군이군요. 저 닮아야 되지. 피가 안 나. 그리고 아까 팩 바르면 딱 되겠다, 진짜. 빨간색 이렇게 치고. 어린 친구들, 안녕. 안녕, 여러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감자탕이랑 전 나온 거면 오늘은 난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맛있다. 와, 잘 먹었다. 괜찮아. 우리 어제 이런 밥 만들었기 때문에. 네. 어저께 만들어 보니까 진짜 낭비면 안 되겠더라고. 한 4시간 동안 1초도 안 쉬고 만들어야 돼. 양파는 산이고 튀김 어저께 탕수육 먹은 것도 1초도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밥 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느끼면서 끝까지 다 먹으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국민들은 세금으로 다 그 해주는 밥이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길이 이게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좀 덜 힘듭니다. 처음보다. 제 인생 선배로서 물어보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만약에 남자 입장에서 여자한테 넌 나 우린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뭐 어떤 심리 때문에 친구라고 이렇게 버리긴 아깝고 이제 옆에는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확 땡기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심리가 아닐까 슬쩍 던져봅니다. 고민되는 여자가 있습니까? 원래 저는 딱 친구라고 구분 지어놓으면 딱 선을 그었는데 그 그녀들의 심리를 모릅니까? 진정한 남자들은 여자들의 심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남자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자들의 심리까지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남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부분 제비라고 합니다. 아, 현시간으로 활동 먹으러 한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보시면 가장 행복할 때 가장 기분 좋습니다. 아니, 저쪽 활동 먹으러 이건 별 상황이 없는 거니까. 아, 개인적이니까. 일단 그때 시비도 좀 보고. 그때는 기복이다 보니까
성진영 이병 어디 갔을까? 그 누나. 아 지금 진짜 화장실 자주 가요. 불타는 동전 내 말은 없습니다.